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아닙니다. 비밀 선거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.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재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부정선거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. 법관의 잘못된 재판의 진행이 명백함에도 그리고 진실이 덮이고 있는 현장을 보고도 대항할 방법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.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한 것 아니겠습니까? 법관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?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서 타락하고 불의한 국가 권력에 항거해야 할 때, 불의와 맞서 진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.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며 괜찮아 라고 한다면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.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.